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와 철기감 시리즈입니다. 플레임토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쿠로카라 쿠리 이제 탄 제품이고요. 일단 박스에도 적혀 있듯이 이제 재판 버전의 탄을 구매했어요. 제가 철기강에 입문하고 나서 이제 구하려고 했지만 되게 구하기 힘들었던 이 DJD 리더 탄을 이렇게 재판 버전으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철기강 시리즈 정말 좋아하는데 물론 가격만큼의 값어치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디자인 자체로만으로도 그래 이 돈 썼으니까 디자인이라도 멋있어야지 좀 이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제가 영상 리뷰를 했던 파이널 단쿠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이 안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정말 멋있게 잘 뽑혔는데 플레임토이즈 제품은 조금은 그래도 돈 생각이 나는 멋있긴 진짜 멋있는데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탄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했고요. 제가 또 재판 버전의 특전판을 구매를 했어요. 솔직히 이 탄 같은 경우에도 우퍼 스피커가 이제 특전으로 들어가는데 상처가 없는 마스크랑 그게 꼭 필요한가 싶은 뭐 그런 특전입니다. 그래도 뭐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뭐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숄더 캐논 장착할 수 있는 거 캐논 파츠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이 캐논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 기믹도 있어요. 그래서 꼬다리를 이렇게 길게 늘려주면 뭐 몽둥이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숄더 캐논에 장착 그대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부품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백팩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백팩 위에다가 이렇게 캐논을 장착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색 색깔이 보이게끔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상자에도 있는 공식 사진에도 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판에 있는 조인트 부분에 이 부분 연결할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장 해줘서 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껴주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이 부품은 조금 움직이는 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팔에 캐논을 장착 가능하게끔 해주는 이런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어우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캐논 들어가 있습니다. 캐논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 잘 써줬고요. 도색도 너무 깔끔하게 잘 해줬는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이 처음에 뺄 때는 엄청 빡빡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헐렁헐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접으로 조금 코팅을 해줘서 조금 고정성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근데도 헐렁헐렁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빠질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캐논 하나 뒤에도 역시나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부품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캐논을 되게 멋있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손잡이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들 수 있는 이렇게 손잡이도 꺼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캐논은 진짜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 도색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되게 멋있고 우람하게 잘 생겼어요.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한번 빼준 다음에 여기 뒤에도 한번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이 부품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다시 이 뚜껑으로 조인트 맞게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방향 보고 안쪽으로 쑥 껴주면은 이렇게 좀 큰 캐논으로도 변신이 가능해요. 쥐어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백팩은 그냥 여기 조인트에 그대로 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향 맞춰서 딸칵 하고 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진열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거가 조금 이렇게 움직여요. 안 빠지게 조심해 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백팩에 달린 캐논처럼 연출을 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어깨빨이 진짜 이 탄이라는 캐릭터 자체의 디자인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런 색감 조합도 그렇고 이 일단 어깨 넓은 거나 이런 육덕진 다리 같은 거 와 진짜 취향 저격입니다. 와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기본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면은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처음에 제품 받으시면은 실 같은 거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 떼주시고 스위치 옆으로 딸칵 해주면 이렇게 얼굴이랑 가슴판 쪽에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쪽은 이렇게 양쪽 부품 떼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새 거는 이제 실 떼주고 여기 스위치 옆으로 딸칵 켜주면은 이렇게 앞뒤로 LED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야 진짜 이 눈에 불까지 들어오니까 진짜 와 이 탄 디자인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이 맞으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스타세이버랑 탄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스타세이버는 중고 가격도 조금 내려간 상태고요. 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판으로 인해서 조금 가격이 하락된 상태인데, 야 이거 두 개만큼은 그래도 철기관 시리즈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옵티머스나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조금 이슈가 있어요. 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사 끝나고 보니까 이제 무릎 관절이 조금 헐렁하기도 했고, 일단 이 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받으면 관절들이 엄청 빡빡해요. 근데 갈수록 조금 부드러워지는 경향은 있는데, 이제 옵티머스처럼 막 허벌락지가 되고 막 그러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고정될 거 다 고정되고 조금 부드러우면서 고정되는 느낌. 그래서 일단 이 제품 자세히 보시면은 너무 멋있습니다. 와, 이 마스크에 상처 난 거 봐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벌어졌고요. 와, 가슴판, 이 디셉티콘 마크. 디셉티콘을 너무 사랑하고 이제 메가트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마스크 자체도 디셉티콘 마크예요. 아무튼 야, 이렇게 진짜 도색 미스 난 것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데 군데군데 포인트 도색들이나 포인트 클리어 파츠들이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 처음 받았을 때는 이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 불량이구나 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안쪽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좀 잘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판 있는 쪽에 이런 궤도, 캐터필러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거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어깨 축지, 와, 야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 팔뚝 두꺼운 거 봐요. 야 진짜 옆면도 너무 멋있고 이 옆자세의 프로포션 자체도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 포인트로 잘 들어가 있고요. 뭐 등판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등판 너무 널찍하고 멋있어졌고, 백팩 조금 맨 거 있지만 그리고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베이스에 껴줄 수 있는 조그만 구멍 하나 들어가 있고요.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나사 자국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게 깔끔하고 멋있긴 한데 나사 자국이 좀 보이는 제품들은 관절이 부드러워지면 혼자 조일 수 있고 개수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좀 어렵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탠드 존재를 해요. 탄을 거치시킬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존재를 하고, 여기 앞에 보면은 이 부품을 살짝 열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안쪽에 홈파인 곳에 꾹 넣어서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고요. 그냥은 안 돌아가고 이렇게 빼서 방향을 맞추고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팔에다가 뭐 위치에 맞게 앞이나 뒤에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맞추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부품을 탄 여기 뒤에 궁뎅이 있는 쪽에 딱 껴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줄 수도 있고요. 스탠드 자체는 고정이 정말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로 진열을 해줄 수도 있고요. 예전에 3A 범블비나 3-0 범블비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스탠드를 한번 끼면은 되게 빼기가 불편했는데, 스탠드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짝 눌러서 빼주면은 되게 손쉽게 빼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임토이즈 철기강 탄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뭐 전선이 심어져 있겠죠. 그래서 전선 끊어지는 거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가동해 줄 수 있고, 앞으로 이렇게 와 숙여 줄 수 있습니다. 와, 와 진짜 머리까지 숙이니까 더 멋있어요. 와 카리스마가.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제껴줄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목 자체도 조금씩 움직여지기 때문에 뭐 가동성은 뭐 철기강 시리즈들이 가동성으로 뭐 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가동성은 다 넣어주고 하니까. 그리고 앞면에 있는 이 마스크를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처난 얼굴에 탄이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야, 이 도색 미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품질 관리. 물론 개체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저는 정말 양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앞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이 팔 같은 경우에 360도 돌릴 수 있게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고요. 어깨 축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지고, 어깨 축지 옆에 이 부품을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면 팔을 옆으로 일직선보다 좀 더 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드바끈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철기강 시리즈답게 이렇게 2단으로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접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펴주고, 아우 관절들이 빡빡해서. 그리고 여기 어깨 안쪽에 이렇게 살짝 빼서 손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관절 존재하고요. 이게 막 고정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빼실 때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조인트로 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를 잡다 보면 조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팔을 뺄 수 있는 그런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전지가동손으로 들어가 있어요. 철기강 시리즈가 보통 그냥 손파츠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껴주는데 탄 같은 경우에는 전지가동으로 엄지 끝에 이렇게 볼관절로 좀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엄지 끝에서 한번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더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다 볼관절로 되어 있고 여기 끝에서 한번 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손가락 관절들이 빡빡하다 보니까 이 볼관절들이 조금 잘 빠져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빠지면 괜찮은데 파손되면은 조금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다 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도 꺾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꺾어줄 수 있고 앞으로 와 이 기믹 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 숙여서 뭐 조폭 형님들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인사법을 취해줄 수 있고 뒤로도 이렇게 살짝 꺾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스커트랑 뒤에 스커트가 뒤쪽이랑 앞쪽으로 벌어지면서 요 정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여기를 잡고 돌리면 당연히 안 벌어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벌려질 수 있게끔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커트 옆에 있는 이 조인트에 낄 수 있는 부품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좀 합체 기믹이 나오려는지 일단 조인트는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재탕으로 부품을 쓴 건지.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스커트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앞쪽으로 요 정도 뻗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뻗으면 저 스커트가 튕겨져 나가요.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조금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여기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살짝 요 정도로 꺾여지고요. 옆으로는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 그리고 고관절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살짝씩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서 이렇게 2단으로 와 진짜 그냥 끝까지 접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새는 이 이중관절이 되게 신기한 관절도 아니기는 해요 사실. 아무튼 이렇게 잘 접혀지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뻑뻑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모아줄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도 살짝 내릴 수 있고 위로도 이 정도로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은 이 정도로 접히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자세가 가능해요. 얘네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동성을 가진 제품이 거의 몇 없는데 진짜 가동성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캐논 부품을 떼고 여기 동봉되어 있는 우퍼 스피커를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특전으로서의 메리트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미지 표현이 된 마스크 말고 기본적으로 특전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마스크 있어요. 이 일반 마스크를 이렇게 껴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탄이란 캐릭터는 데미지 표현이 들어간 마스크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살짝 이렇게 떼주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캐논에 있는 이 조인트 구멍에 맞게 딱 껴주고 여기 길쭉한 이 조인트 부분을 팔 뒤쪽에 보면은 요 부품이 있어요. 이게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쑥쑥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쑥 눌러주면 이렇게 캐논을 장착할 수 있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 다른 부품 이 부품으로도 캐논을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인트 군형에 맞게끔 이렇게 딱 껴준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뒤에 있는 회색 부품에 딱 껴주면은 이렇게 양손으로 캐논을 장착한 탄 제품을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봉되어 있는 이 제품에 두 개의 조인트를 다 열어주면 이렇게 작중의 탄처럼 한쪽에 캐논을 두 개를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다 장착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껴주면 이렇게 한쪽에 쌍캐논을 들고 있는 탄을 연출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철기강 스타세이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기강 드리프트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기강 제품들의 디자인에 빠지고 철기강 제품들을 한두 개씩 모으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탄 재판 버전까지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만족도를 뽑아보자면 진짜 철기강 제품들 중에서도 좀 상위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만족도예요. 철기강 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와 진짜 탄이라는 캐릭터는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진짜 너무 멋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캐릭터의 설정 자체가
디셉티콘 저스티스 디비전. 이제 디셉티콘을 위해서 이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부대인데, 이제 디셉티콘을 배반한 그런 변절자들을 처단하거나, 일단 그런 캐릭터 설정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제 DJ팀들이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진짜 이 탄이란 캐릭터가 정말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거를 제품화를 너무 멋있게 잘해준 것 같습니다, 플레임 토이즈가.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플레임 토이즈 탄 제품은 너무 만족도가 높았고요. 아직까지는 관절도 조금 빡빡한 편이었고, 일단 가동성이 너무 좋아요. 제가 포즈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정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문제죠. 진짜 가격만 어떻게 조금만 더 맞추면은 진짜 인기 많아지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레임 토이즈 프로카라쿠리 철기강 시리즈 탄 제품의 재판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